어떻게 가려면 돼요? 그냥 여기서 바로 벗어? 저? 별풍선 좀 쏴주세요. 변태 완전 우와! 이러고 있어 지금. 아, 나 여기서 가려면 돼요. 카메라 없으니까. 아니 아래는 안 나오잖아. 아, 그래. 아 여기도 있네. 아 쉣! 내 똥꼬 나올 뻔했다. 내 덩치에 패딩을 입고 다니면 엽총 맞아요. 어디 산기슭에서 먹이 없어서 내려온 곰인 줄 알고. 아니 근데 나 오다 보니까 랄라 밥 해주던데 내가. 아니, 여기 왜 또 왔죠? 의뢰자가 한국살이 한 21년 차 친구가 없으시다고. 내가 안 산 것 같은데? 교포인데 하여튼 한국에 20년 정도 넘었고 친구 없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사람 싫어하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브라이언 오빠! 맞지? 브라이언 오빠! 저봐! 적중했잖아, 내가! 잠시만, 오늘은 무슨 컨셉이에요? 여기 왜 왔어요? 아니, 제 프로그램인데 이건 뭐예요, 오빠? 컨셉 아니고, 이게 오늘 네. 내가 사실은 파티 분위기라고 들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바꿨죠. 물 같은데, 오빠? 아이 탄산수잖아 그냥. 근데 사실은 의뢰했는데 네. 이씨 몇 년간 살면서 설 때쯤 되면 항상 혼자 보냈었어 내가. 그 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파티를 못 해봤다는 거지. 명절 파티를 못 했어. 아 그러니까 오빠는 약간 그거네. 우리나라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떡국 먹고 그런 아우! 거를 파티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홈 떡국을 한 번 안 먹어봤어. 그러면 오늘 의뢰가 이거야? 설 파티. 한국식 파티. Green party. Green party. Come on. Green party. Come on. Green party. 제사를 Green 지내야 돼. 아니 오빠 우선 제사를 지내야 돼. 너 오빠 어머 잠깐만 오토바이 아씨. 우리나라는 우선 파티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돼, 오빠. 제사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밖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파티를 해, 오빠. 아니, 왜 파티할 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사실 뭐 제사 아니어도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 많이 해 먹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오빠한테 떡국 끓여주고 이렇게 파티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홀데이트. 여기 랄라랑 파티했던 곳이잖아요. 거기는 뭐.. 잠깐만 미안한데 이게 이미 딴 사람이랑 같이 왔었대요? 딴 짐승이랑 왔었어. 딴 동물이랑. 내가 거기서 너구리 파티를 해줬거든? 아, 진짜? 이제 오빠 두 번째야. 아니 내가 또 음식을 잘해 오빠.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빠 한국의 파티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오빠 내가 오늘 우선 떡국을 해줄게. 블랙 트러플 떡국.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 블랙 트러플은 없어. 아, 제작비 안 나와 여기? 뭐 안 나와. 내 출연료도 간신히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항상 얼굴 보기가 민망한데 오빠 여기 4층이고 걸어 올라가야 돼. 아 여기야? 오빠 근데 여기 응. 진짜 높아 오빠. 높다고? 4층이야. 아씨. 아니 왜 엘리베이터를 안 쓸까 이거 뭐? 아 지겨워. 들어가시면 됩니다. After you. Thank you.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매니저 차 시동 걸어요. 야 이거 전 만드는 건데? 재수 없게 만두피는 왜 있어? 아니 이 손톱이 지금 만두를 빚을 손톱이냐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파티 아니었어. 내 영상에서 본 거는 온 가족들 모여서 내가 말했잖아. 설날엔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러다가 죽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어떻게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읍시다. 여기서 바로 벗어? 괜찮아. 별풍선 좀 쏴주세요. 오! 제작팀이 좀 변태구나. 변태 완전 이러고 있어 지금. 못 받겠다 그러니까. 아 나 여기서 가려면 돼요. 카메라 없으니까. 아니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버젓이 찍고 아니 있는데. 아래는 안 나오잖아. 아, 그래. 아 여기도 있네. 아우 쉣! 내 똥꼬 나올 뻔했다. 아니 똥꼬 나올 뻔했대. 아니 둘이 이러고 아니. 있으니까 봐봐 오빠 한국 방송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오빠 신제자 같아. 신제자가 뭔지 몰라. 무당. 우리가? 어 무당과 어울린다.
이제 가슴 받아가지고 막 신발 막 기절나게 좋은 애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 아 저 장갑 좀 큰 거 좀 시키라고. 장갑을 이렇게 작아. 오빠 이거 좀 묶어줘. 자기야, 나 이것 좀 예쁘게 묶어줘. 그래. 어차피 이따가 풀 건데. 그냥 하자고, 대학 결혼. 아니 계속 나만 보면 결혼했다 이혼하지. 아니 아니 돈을 뺏어서 내 거 대출 좀 갚으려고. 아니 본인 빚 갚으려고 나랑 결혼했다가 이혼하자는 건 뭔 의미야. 아니 아 씨 그래 이거 있으면 꼬지야. 섰다 섰다. 그럼 비슷한 거야 오빠. 근데 한국의 전통 만들어? 소떡소떡을 이따 만들어야 돼 오빠. 이거 또 냉장고에 또 뭐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만두만 데 누가 돼지고기만 넣어. 아니 작한 재주 중에 유부녀도 있는데. 누가 유부녀야? 유부녀. 왜 했어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 여기 누군가가 신랑이야. 여기서? 어. 누구예요? 맞춰봐 오빠.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5번? 왜? 이유? 계속 웃고 계시니까. 아니야? 정답은 3번입니다. 1, 2, 3? 빨간색? 응. 그러니까 내가 결혼 왜 하는 거야? 결혼하면 안 되지. 응. 혼자 반응이 없었어. 그 와이프가 볼까 봐 표정 관리하셨어. 우선은 만두 빚어야 되고 육전해야 되고 꼬지전. 오빠 만두 만들어봤어? 초등학교 때. 해봤어? 뉴저지에서.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초등학교 때 I don't remember shit. I can't remember what I did in 초등학교 man. That was like 훨씬 랄라가 말이 더 잘 통해. 아. Yo, I'm not 랄랄. I'm 브랄랄. I'm 브랄랄. 브랄랄. 미안하다. 미안하다. Yo, I'm not 랄랄. I'm 브랄랄. 오빠 또 깔끔 떠니까 이런 거 다 또 씻어야 되잖아. 씻었어 이미? 씻었어. 씻어 아, 왔어. 내가 봤을 때 오빠도 키 컨셉이야 이거지. 키 컨셉이야 이거지. 퍽 유 빨리 뭐해. 이거 봐. 아니 또 종살이야. 쌍욕 먹으면서 또. 쌍욕은 아니야. 퍽 유 귀엽잖아. 퍽 유. 한국어도 시발 하면 귀엽게? 맞잖아 오빠. 졸라 귀엽다. 뭐야? 만들자 오빠. 아니, 이거 안 하면 퇴근을 못 돼 우리. 그렇게 요리 잘한다고 소문 났던 풍자가 스타트를 해야 되고 뭐 하지? 아 그치 오빠. 하자. 우선은 오빠는 해줄 게 있어. 대파를 총총총총총총총총 썰어줘. 총총총총총총총총총. 그 소리 내야 돼? 어. 총총총총총총총. 오 잘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너무 심하다.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야. 어 됐습니다. 이거? 네. 부츠를 또 총총총총총 썰어줘야 돼. 부츠가 어딨어? 아 여기? 이 정도? 오 좋아. 이제 여기다 이제 소스를 할 거거든? 소스는 내가 할게. 소스는 간단한 거잖아. 들켰네. 여기다가 간장 몇 스푼? 세 개. 이거 알지? 굴소스. 어. 오이스터. 네 머리 색깔이야. 뭐야. 어느 정도 또 기름기가 있어야 되잖아. 식용유 넣어야 돼? 식용유 좀 넣어줘야 돼. 이거 또 한 두 개? 하나, 두 개. 아니 난 여기 파티한다고 했지 무슨 쿠키 클래스에 돼버렸어? 아, 참기름. 여기 제작진 재수없다. 프로그램 이름 개고생하자 이걸 바꿔야 돼. 파티 하나도 분위기 안 나. 캔들도 없지. 음악도 없지. 자 이제 오빠 또 오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아 잠깐만 한 시간 뒤에 올게. 다 했어 만두. 이게 무슨 파티냐고. 이건 지옥이지. What the fuck kind of party is this? This is fucking hell. 물도 없고 샴페인도 없고. 샴페인 줘. 한국 샴페인 있어? 있지. 준비했지 오빠. 또 이렇게 지랄 발광할까 봐. 아니 K 샴페인. 에이 브라. 얘
이게 샴페인이야? 야. Yeah. 이 색깔 보니까 그 술 많이 먹고 난 다음 날 소변 색깔. 술 많이 먹고 난 다음 날 소변 색깔. 저봐, 어떻게 청소광인 거야? 저렇게 더러운 말을 잘하는데? 주변은 깨끗해야 되지만 말은 졸라 더러워. 나는 인정해. 만두 빚어봐서 알지? 물 약간 물하고 계란 그거 살짝 섞어서 하는 거. 그렇지, 맞아, 오빠. 한 스푼 반. 이렇게 해서 넣어.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반 접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랑. 아, 말 더럽게 안 됐네. 꼭꼭꼭 꼬집어 끝에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냅두면 되네, 이게. 오! 너무 잘했어. 이제 하면 돼, 오빠. 빚어. 어, 알았어. 이렇게 잘하면 재미없는데. 재미를 불렀어, 나를? 오빠를 감동으로 불렀겠어? 우리 패밀리잖아, 왜 그래? 맞아. 난 브라이언 오빠 되게 좋아해. 그럼 결혼하자. 미안해. 아이씨, 바로 그만. 나는 이제 동그랗게 할게, 이렇게. 아, 귀엽다, 그것도. 꽃 같아.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요즘 뭐 노래를 안 듣네. 왜? 갱년기인가 봐. 에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응? 외로워서 그래. 응. 사랑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진실한 사랑은 없어, 이 세상에. 그 왜 이렇게 사람이 나 진짜 싫어해?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 나 옛날에 본 게 커피숍 갔는데 어떤 커플이 있는 거야. 그럼 여자가 오빠 나 잠깐 한 시간 갔다 올게 하면 어 갔다 왔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 그 옆에 보면서 뭐 하겠어 데이트하고 있지 진짜 졸려 열받네 뭐는 거야. 여자친구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래서 난 딱 느낀 게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랑 작가님도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앞에서 입는 거지 없을 때는 서로 욕할걸? 오빠 너무 웃긴 거 너 사적 대화로 오빠 그 누구 남편 있잖아 진짜 잘한데 너 바람 필걸? 데스노트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어. 근데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자였어. 왜 누군데 누군데 오빠 말해줘 이런 거 진짜 말 안 해. 어 누군데 안 하고 안 궁금해 하잖아? 눈치를 보다 눈치를 보다 누구잖아? 갑자기 관심거리가 꺼지니까 뭔가 에휴 얘기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기더라고 나는. 자 만두 끝. 다음은 이제 꼬지전 할까? What's 꼬지전? 아까 오빠 소떡소떡 말했잖아. 아 요거 이쑤시개? 왕 이쑤시개. 자 이제 오빠가 해야 될 거는 계란을 풀어야 돼. Why? 오빠 다 정성이야. 계란을 10개 풀어주세요. 오우 쉣. 팔 힘도 없네. 뭐야 테이블이 왜 플라스틱이라서 안 돼? 찐 계란이야? 이게 나 코너. 오케이. 그냥 라면 먹자. 이거 왜 하는 거 우리 진짜? 오빠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파리, 낫 고생. 차라리 청소하지. 씨. 청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냥 랄라 데리고 음식하는 게 바쁘다. 솔직히 봐라. 랄랄 vs 브라이언. 랄랄 아니야 오빠. 랄라. 나는 랄랄인 줄 알았어. 나왔던 게스트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랄랄 이거잖아. 오빠 됐어.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꼽는 거야. 꼽아봐. 그럼 본인이 하면 되지. 아니, 난 게스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빠 스타일로 꼽는 거야. 맛살도 꼽고. 자 이렇게. 단무지도 하나 더 꽂아야지. 이렇게. 짜잔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 난 가운데로 하고 있는데 모르고. 그건 떡꼬치잖아. 떡꼬치 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냥 오빠 그렇게 해. 몇 개 넣어. 그냥 마음대로 넣어. 오빠 먹고 싶은 대로. 나 안 먹을 거야. 이따 다 먹게 돼 있어 오빠. 그래서 뭐 이거를 살짝 묻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 먼저. 그렇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탁탁탁 털어줘. 그다음에 계란물을 묻혀서 올리는 거야 이따가. 있어 보인다. 그럼 요리 연구가 같지? 그렇지. 넣고 그다음에. 그리고 1 2 3 넣으세요. 여기. 넣으세요. 그렇죠. 좋아요. 아, 이거 탕으로 갔다 약간.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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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생각보다. 그렇지, 오빠. 너 오빠 잘한다. 오, 땡큐 칭찬 맨. 우리 연습해볼까? 뭐? 여보 뭐? 아,
자기가 바람피는 거야? 칭찬은 바람피는 게 아니지. 내가 그 사람에다 뭐 키스했어? 그저 이쁜 년만 보면 나불나불. 진짜 돈 벌어와도 지랄하나.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뭐 말이 많어. 왜? 잊었죠? 나 지금 손에 불이 있어. 아우 자기야 나 먹여줄게. 먹어봐. 다 먹어야지. 야 죽은 조상도 찾아보겠다. 뭐 전을 하면 이거는 안 먹는다는 거. 하나씩 드릴까요? 오빠 어디 가서 꼬치 좋아한다고 해. 야병 닦았다. 아니 이게 닦아줄 때 이렇게 딱 주댕이를 이렇게 치지 않지? 주댕이를 브락 들었어 소리가 브락 소리 나는 거? 여보 닦았다. 가자 이제. 오빠 떡국 좋아한다고 떡만둣국 해주려고 준비도 해놨어. 이거? 5년 전부터는 떡만둣국을 안 먹었어. 설날에. 왜냐면은 떡국을 먹으면 한 잔 먹는다고. 난 일부러 나이 먹기 싫어서 먹지 말자 이런 마음. 그러면 오빠 나는 102살이야 지금. 오, 이건 소고기지? 소고기. 똑같아, 오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묻혀. 끝이야. 난 장갑 없으면 네가 해야 될까? 장갑 또 끼면 돼. 장갑 많아. 백맨 사왔어. 없어. 왼손으로 해도 돼, 오빠. 명절 음식은 손맛이야.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좀 설 음식을 좀 도와, 자기야. 우리 와이프 최고. 눈만 살아가지고. 여보였어? 그게 뭐예요? 베스트 와이프 상. 최고의 와이프. 당신만큼 빛이 나.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오빠 그냥 결혼하고 싶은 것 같은데. 결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오빠 하나 먹어봐. 벌써 이렇게? 어디? 아 뜨거워. 씹. 와우!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 진짜. 6점 완성했어. 짜잔. 정리하고 이제 가자. 우리 만두도 쪄야 되고 한쪽에서 이제 만두 국도 끓여야 돼. 나 파티 지겨워 이제. 파티 안 할게. 안녕. 나 약속할게. No, let's go home. 우리 와이프 최고. 냄새 너무 좋다. 우리 와이프가 만들었어. 나 오빠한테 해줘서 기분 너무 좋아. 야옹.